우주인들로부터 역사와 혈통 있는 행성으로 꾸준히 인정받아온 행성 크래커. 그 이유는 뱀파이어족이 강력한 수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행성 크래커의 울프족이 습격한다. 울프족은 종족 변이를 일으키며 뱀파이어족의 고유 혈통을 위협하고, 결국 뱀파이어족은 울프족으로 변이하는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다. 종족 변이를 막기 위해 혈청 앰플을 찾기 시작하는 뱀파이어족. 하지만 이미 울프족이 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상황. 뱀파이어 귀족들만 즐기는 게임으로 재빠르게 세 팀으로 나누는 그 순간, 행성 크래커의 보안팀이 이들 앞에 등장한다. 뱀파이어 사이에 숨어든 울프를 찾기 위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검문. 1차 검문의 당원도 잠시 마지막 기회에 전원 통과를 이뤄내고. 너 때문에! 전쟁이 났잖아. 아름다워. 뭐야? 이어진 2차 우참 챌린지. 냅다 풍차 돌리며 모든 검문을 수행한 더보이지. 당신은 김 울프입니다. 울프 도장을 뱀파이어 신체에 각인시켜 울프의 개체수를 늘려나가세요. 이 중에서 울프족이 있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있다고? 최초 변이자 킹 울프가 숨어있다. 킹 울프를 잡기 위해서 아이템을 최대한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유도 모른 채 일단 달리는 뱀파이어들. 어디 갈 거야? 각 팀마다 제각각의 작전을 짜며 아이템 획득에 열을 올린다. 동요 천재의 활약으로 가장 먼저 아이템을 획득한 학년팀. 하지만 미션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울프족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 팀. 우리 울프족이야. 순식간에 울프 개체수를 늘린 킹 울프의 활약. 킹 울프는 이중에 있다.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결국 현재는 스스로 변이를 선택하고 마는데. 뱀파이어를 조여오는 킹 울프의 움직임. 아이템 획득을 위한 뱀파이어의 도전. 생명을 전염시켜서 저기에 울프가 있겠네.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이 뭐야.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뱀파이어족. 혈청 앰플 박스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주황 앰플은 뱀파이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앰플이며, 초록 앰플은 울프를 뱀파이어로 만들 수 있는 앰플입니다. 울프족보다 먼저 혈청을 손에 넣어야 한다. 아까 고이! 기억을 더듬으며 행성 곳곳을 찾아보지만 연달아 꽝박스만 모습을 드러내고. 울프팀의 타깃으로 선정된 뱀파이어 상현은 여기 있다. 가장 먼저 오케이. 혈청을 획득한다. 그렇게 모두 혈청 앰플 찾기에 집중하지만 찾았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보이던 주연 마침내 주황 혈청을 손에 넣는다. 형! 하지만 그 시각 다른 주황 혈청은 울프족 손에 들어가고 마는데, 남은 건 뱀파이어로 재변이 가능한 초록 혈청. 여기 있다! 나이스! 이마저도 한 발 늦어버린 뱀파이어족. 뭐야! 여기다 숨겨놔, 이 박스만. 이렇게 된 이상 아이템을 많이 얻어야 하는 상황. 엄마야. 체력이 방전된 상태의 제이콥 팀. 이를 지켜보며 기회를 엿보는 울프족. 긴장감 속 제 발로 울프를 찾아온 에릭. 팀 대결 미션을 도전하려는 그 순간, 결국 제이콥까지 울프로 변이하고 만다. 아이템까지 획득하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울프족. 누구야? 이제 서로를 의심하게 된 더보이지. 진실과 거짓이 판치는 심문을 시작한다. 울프족이지? 아니요. 시작부터 묘하게 감도는 긴장감. 난 뱀파이어야 진짜로. 뱀파이어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 릴레이. 형 팀 내에 울프가 있다. 오히려 울프족이 자기 팀에 있음을 밝히며 너도 혹시 그들만의 심리전을 펼치는 울프팀. 형은 형의 팀에 늑대가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우린 다 뱀파이어야. 이에 맞서는 상현은 뱀파이어족임을 주장한다. 뭐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검문소. 혈청 박스마저 모두 뺏겨버린 뱀파이어족은 울프의 역습에 굳어버리고 마는데. 나 뱀파이어야. 각자 본인의 정체를 호소하는 뱀파이어족. 형 울프족이지? 믿어왔던 상현의 행동에 충격이 큰 듯한데. 울프족으로 만들고 싶어. 이때 울프인 줄 알았던 상현의 귀환. 알고 보니 혈청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이었던 것. 빠른 속도로 개체수를 늘린 울프족과 뱀파이어족의 최후의 대결. 이제 남은 뱀파이어를 지키며 킹 울프를 찾아야 한다. 첫 라운드.
흩어진 울프족과 무작정 직진하는 뱀파이어 상현의 숨막히는 추격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에이스 에릭. 사방에서 압박하는 뱀파이어족에 당하는 울프현재. 그러나 혈청을 사용하여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주연의 아이템으로 인해 뱀파이어 본부로 소환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급해진 뱀파이어족. 순식간에 숨어있던 울프케빈을 발견하는 상현. 심쿵해교! 아잉, 왜 늑대 쪽으로 갔어요? 결국 울프현재까지 포획한 뱀파이어족. 이때 뱀파이어 본부 뒤에서 등장하는 선우. 처음부터 본부로 향했던 울프 선우의 작전. 점점 발전하며 꾀를 쓰기 시작하는 울프족. 두 번째 라운드에 출전한 울프 제이코. 혈청 사용으로 프로 탈출러의 면모를 선보이고 울프족의 작전에 꼼짝없이 당해버린 뱀파이어족. 2라운드 종료 2분전. 두 번째 라운드는 울프족으로 기우는 듯 싶더니 울프들 한순간에 실수로 제이콥이 당해버리는데. 저 이거 쓰겠습니다. 마지막 주황 혈청을 사용해버린 울프 제이콥.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진다. 첫 번째 라운드에 킹을 내보내. 킹 울프를 소환해야 하는 뱀파이어족과 변장술 작전을 세우는 울프족. 킹 울프가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뱀파이어 현재 다시 울프가 되었습니다. 추와 영혼 중 킹 울프가 있음을 확신하고 추격하는 뱀파이어족. 분명 올 거란 말이야. 자동 포획 쓰겠습니다. 어, Q로 갈게요. 최종 킹 울프로 지목된 큐. 하지만 혼자 다가오는 영혼. 그리고 갑자기 꺼지는 조명. 울프 큐는 이곳에 있습니다. 변장한 큐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며 결국 밝혀지는 킹 울프의 정체. 킹 울프는 큐가 맞았다. 순조롭게 울프 개체수를 늘려가며 킹 울프다운 대담하고 영리한 계획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았던 킹 울프 큐. 절대 크래커 행성만은 서로 도발하기 시작하는 뱀파이어족과 울프족. 초록 혈청을 두고 펼치는 파이널 매치. 행성 크래커의 운명을 건 마지막 룰렛. 그 결과는 마침내 다시 뱀파이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더보이즈. 뱀파이어족과 울프족의 숨막히는 대결 속 행성 크래커를 지켜낸 더보이즈. 뱀파이어족이 지켜낸 행성 크래커의 평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